아니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. 이 튀김은 뭐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타르틴에는 뭘 발라도 맛있다라는 리뷰가 너무 많더라고요. 잼 발라도 맛있어, 크림치즈 발라도 맛있어, 그냥 먹어도 맛있어, 뭐 냉장고에서 갓 꺼내도 맛있어. 너무 이 칭송글이 자자해가지고 리뷰 글 중에 저를 가장 혹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약간 장 트러블이 있어요. 빵이랑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데 얘가 속이 좀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뭐 효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빵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. 요 베이글은 되게 자주 사 먹는 베이글이 있거든요. 요것도 유명해서 많이 아실 텐데 요 후프 베이글. 요거는 일단 귀엽고 또 이 안에 그 크림치즈가 4장도 있어요. 그래서 먹기 되게 간편해요. 그냥 토스터기에 넣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맛도 있고. 코스트코의 베이글 참 좋아하는데 걔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세트를 꼭 사와야 되잖아요. 하나면 좋겠는데 그 두 세트를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면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마켓컬리에서 먹을 만큼만 사서 즐기고 있습니다. 저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보통 썼었는데 요거 평가도 되게 좋더라고요. 포비에서 나오는 무화과 크림치즈. 이게 인기가 참 좋더라고요. 막 리뷰에 보면 무화과가 막 씹힌다, 막 오돌토돌한 식감이 좋다, 평가도 좋고 잘 발린다. 뭐 필라델피아는 좀 딱딱한데 얘는 되게 잘 발린다. 이런 좋은 리뷰들이 많아서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.
그리고 심지어 패키지도 너무 예쁘네요. 호비 베이글 유명하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 거기까지 베이글을 사러 갈 사실 엄두는 안 나는데 마켓컬리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먹고 싶은 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, 마켓컬리. 그리고 또 잼도 샀어요. 잼도 딸기잼 워낙 많아가지고 막 우리나라 제품부터 수입 제품까지 다양해서 사실 마켓컬리에서 되게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. 주로 저희는 그냥 보금자리 딸기잼 많이 먹었고 뭐 영국 잼들도 많이 먹어보긴 했는데 요거는 처음 사봤어요. 근데 얘는 일단 유기농이고 이거 리뷰를 보면서 가장 끌렸던 거는 옛날 우리 엄마가 해준 딸기잼 맛이 나요. 그 리뷰를 보고 바로 클릭을 했어요. 요게 설탕이 아니라 조청으로 만들었대요. 아이를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아이들은 요거트에다가도 딸기잼을 섞어가지고 먹거든요. 그래서 되게 딸기잼이 훅훅 달아요. 그럴 때 조금 더 건강한 거 먹이면 엄마로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빵에도 발라먹고 요거트에서 넣어 먹을 생각으로 유기농 아빠랑 유기농 딸기잼 구매했습니다. 저희 아이들 가끔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로 밥을 거부하고 이제 빵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토스트를 달라고 할 때 냉동실에 쟁여서 꺼내 먹는 편인데 피자처럼 마켓컬리 통밀식빵을 조금 쟁여둘 목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제 입맛에는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데 아이들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정제된 그런 식빵을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자주 접하면 또 입맛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요. 요게 단점 중에 하나가 식빵이 좀 많이 두꺼워요.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먹다 남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고소한 맛에 또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는 먹는 건 아닌데 티슈가 필요했었거든요. 이 마켓컬리에서 나오는 티슈네요. 요게 이렇게 이미지 보고 그냥 새하얘가지고 집에 두기에 무난할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쿠팡이나 뭐 마트 같은 데 찾아봐도 새하얀 각티슈가 없어요. 다 되게 화려하거나 그 시대 유행하는 그런 뭔가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나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각티슈는 저는 그 집에 가구처럼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얘가 너무 혼자 이렇게 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이렇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각티슈 케이스를 사시고 하잖아요. 그 각티슈 케이스들은 또 하나같이 또 모노톤이고 정제되어 있잖아요. 근데 또 각티슈는 되게 화려해. 좀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? 요거 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거는 바로 뒤에 있는데 요 크리닉스 각티슈예요. 얘도 약간 보라색인데 그냥 무난하게 잘 묻힐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. 필요한 문구만 써있네요. 각티슈는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디 더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그리고 은근 여기가 저는 그 코팅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약간 글로시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막 싸 보이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오늘 또 저의 쇼핑 언팩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